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랫 용접시 이론 목두께와 실제 목두께 그리고 유효 목두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플랜트 현장에서 플랫 용접이 이루어지는 곳은 소켓 용접부나 서포트 용접부 또는 레인포싱 패드 용접부 등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 용접은 맞대기 버트 용접보다 이용 효율이 낮아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많이들 헷갈리시는 플랫 용접부, 목두께에 대해서 보실까요? 여기에 대표적인 플랫 용접 부위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아메리카 웰딩 소사이어티 3.0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기본 용어부터 알고 가시죠? 여기 용접부와 모재가 만나는 교차점을 루트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모재가 교체하는 곳은 이음매 루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두 모재의 모서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두께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죠. 실제 목두께라는 것은 루트부에서부터 용접비드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이어서 이후 목두께는 마찬가지로 루트부에서부터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목두께는 이음매 루트, 즉 모서리에서부터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지만 막상 현장에서 물어보면 다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글씨만을 따서 실제 목두께는 실, 루, 표, 루트에서부터 비드 표면까지의 거리, 이후 목두께는 유, 루, 빗, 루트에서부터 빗변까지의 거리, 마지막으로 이론 목두께는 이, 모, 빗, 모서리에서부터 빗변까지의 거리. 이렇게 연상암기 해두시면 쉽게 생각되실 거예요. 현장에서는 브릿지 캠 게이지를 이용해서 각장 길이를 재거나 모서리부터 용접 비드 표면까지의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목두께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